혹시 들리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자이나처리 2팀 김수빈입니다. 저희는 올해 구글 브레인팀에서 발표한 논문인 Calibrating Sequence Likelihood Improves Conditional Language Generation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희수님, 진욱님, 영훈님, 경진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배경을 통해 기존 프레임워크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동작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 데이터셋에서의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컨트리뷰션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컨디셔널 랭귀지 제너레이션 태스크는 인풋 컨텍스트 시퀀스 X가 주어졌을 때 타겟 시퀀스 Y의 확률을 학습함으로써 모델링합니다. 그때 생성 가능한 모든 텍스트 시퀀스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순차적으로 토큰 레벨 프레딕션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학습 오브젝티브로 활용합니다. 텍스트 제너레이션에서 가장 이상적인 세팅은 각 인풋 콘텍스트마다 여러 개의 타겟 시퀀스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퀀스 간의 비교를 통해서 모델의 확률을 보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 데이터셋은 한 개의 컨텍스트마다 한 개의 타겟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은 가장 그럴듯한 시퀀스에 높은 확률을 활동하도록 학습하지만 이 시퀀스들을 비교할 슈퍼비전이 없으면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MLE 프레임워크의 경우 티처 포싱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습과 추론의 차이로 인한 익스포저 바이어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익스포저 바이어스로 인해 시퀀스 품질 저하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MLE 프레임워크로 학습된 모델은 시퀀스 간의 비교를 통해서 라이클리후드를 교정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주된 접근 방식입니다. 먼저 시퀀스 레벨 리워드를 학습하는 강화학습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선행 연구들은 이밸류에이션 메트릭인 루즈 스코어 또는 사람의 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최적화하며 학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단계 프레임워크입니다. 캔디데이트를 생성하는 제너레이션 모델과 이를 재정렬하는 리랭킹 모델이 별도로 존재하여 추가적인 컴퓨팅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식입니다. 시퀀스 레벨의 로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전 소타 연구에서는 캔디데이트 간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위한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결합한 오브젝트를 멀티태스크 로스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멀티태스크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로스를 결합하여 학습에 사용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대다수의 강화학습과는 달리 배치학습으로 진행되며 이밸류에이션 메트릭을 학습 과정에 사용하지 않아서 이밸류에이션에 대해 직접적으로 최적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델이 아닌 파인튠드 모델을 이어서 새로운 오브젝티브에 학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컴퓨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칼리브레이션 스테이지 동작 방식입니다. 먼저 파인튠드 모델로부터 M개의 캔디데이트를 디코딩하고 파인튠드 모델을 새로운 오브젝티브에 이어서 학습 진행합니다. 이 로스 펑션은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오브젝티브는 칼리브레이션 로스와 레귤라리제이션 로스로 구성됩니다. 먼저 칼리브레이션 로스는 모델이 디코딩한 캔디데이트 시퀀스들이 있는데 이들의 라이클리후드를 캔디데이트 시퀀스와 타겟 시퀀스 간의 유사도에 따라 정렬하기 위한 로스입니다. 이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시뮬라리티 펑션을 포함합니다. 레귤러리제이션 로스는 기존의 파인튜닝에 사용된 MLE 오브젝티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칼리브레이션 로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시뮬라리티 펑션입니다. 2020년 ICLR에서 발표한 버트 스코어 연구에서 제한된 수식을 활용하였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시퀀스를 버트를 통해 임베딩한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풋 콘텍스트 X를 고려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 간의 코사인 유사도로부터 F1 스코어를 계산한 값이 두 시퀀스 간의 유사도입니다. 프리시즌과 리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벡터 E는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이며 스팬 N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프리시즌은 캔디데이 시퀀스에 나타난 N개의 토큰에 대해서 타겟 시퀀스의 모든 N개의 토큰들과의 유사도를 계산한 값이며 리콜은 캔디데이트과 타겟을 바꾼 값입니다. 칼리브레이션 로스입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네개 로스 모두 타겟 시퀀스와 유사한 파지티브 캔디데이트과
타겟과 좀 다른 네거티브 캔디데이트 간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먼저 랭크로스입니다. 단순히 파지티브 캔디데이트이 네거티브보다 더 높은 확률을 갖도록 합니다. 마진로스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간 유사도 차이만큼 파지티브 캔디데이트이 네거티브보다 더 높은 확률을 갖도록 학습합니다. 리스트와이즈 랭크로스는 시밀러리티에 따라 정렬을 했을 때 랭크의 차이만큼 파지티브가 네거티브보다 더 높은 확률을 갖도록 학습합니다. 익스펙티드 리워드 로스는 그 전체 캔디데이트 중에서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캔디데이트이 더 높은 확률을 갖도록 학습합니다. 다음은 레귤라리제이션 로스입니다. 이는 칼리브레이션 스테이지를 추가함으로써 파인튠드 모델의 확률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유형을 사용하였는데요. 먼저 기존에 널리 쓰이는 방식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다음으로 KL 다이버전스인데요. 여기서는 파인튠드 모델과 칼리브레이티드 모델의 확률 분포 차이를 낮추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실험 구성입니다. 먼저 칼리브레이션 스테이지를 추가함으로써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는지, 또 칼리브레이션 로스와 레귤라리제이션 로스에 따른 성능 차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에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두 번째로 파인튠드 온리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모델 크기별로 모델 연산량에 따른 제너레이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사전에 학습된 페가수스 모델을 사용했으며 텍스트 요약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시밀러리티 펑션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레귤라리제이션 로스 그리고 캔디데이트 디코딩 메소드, 체크포인트 셀렉션에 따른 성능 관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델타는 그 루트 스코어의 기하 평균인 RM 스코어의 개선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실험에서 파인튠드 모델보다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뮬러리티 펑션에 따른 성능 비교입니다. 시뮬러리티 펑션을 제외한 다른 요소는 고정된 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루즈 스코어를 유사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인풋 콘텍스트 X와 타겟 시퀀스 Y에 대한 임베딩을 얻는 디코드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Y와 Y햇의 토큰 임베딩으로부터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하여 F1 스코어를 도출한 값으로 인풋 콘텍스트 X를 고려한 값은 아닙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 루즈 스코어보다는 조금 낮지만 루즈 스코어 점수에 준하는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칼리브레이션 로스와 레귤라리제이션 로스에 따른 성능 비교입니다. 칼리브레이션 로스는 랭크 로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았습니다. 레귤라리제이션 로스는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았지만 크로스 엔트로피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캔디데이트 코딩 메소드와 체크포인트 셀렉션에 따른 성능입니다. M계의 캔디데이트를 디코딩할 때그 메소드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빔 서치를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았고, 또 체크포인트 셀렉션은 퍼플렉시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디코딩 메소드별 캔디데이트 수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프 범례에서 앞에는 캔디데이트 디코딩 방법, 그리고 뒤에는 이밸류에이션 시 디코딩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 얻을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파인튠드 온리 모델은 캔디데이트 수가 많아질 때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성능을 하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에 칼리브레이티드 모델은 향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델 크기별 그 모델 연산량과 그에 따른 제너레이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인튠드 온리 모델과 달리 칼리브레이티드 모델은 캔디데이트 수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플롭스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앞에 삼성과 CNN 데일리 메일 데이터셋에서는 칼리브레이션 모델에서 더 작은 모델이 큰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네 가지 랭귀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전 소타와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각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초록색으로 칠하였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에서 소타를 달성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한 것입니다. 칼리브레이션 스테이지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MLE 프레임워크의 언칼리브레이티드 문제를 해결하여 소타 또는 그에 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캔디데이트과 타겟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메트릭을 제안하였습니다. 버트 스코어 수식을 활용하여
input context X를 고려했을 때 candidate과 target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코딩 휴리스틱스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였는데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디코딩 시에 실험을 통해 휴리스틱하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 빔 사이즈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랭스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리피티션 프리벤션 등을 수행하였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적화를 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능을 보였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